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노력하세요. 자,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와 함께 오늘 하루 있었던 글로벌 마켓 움직임 쭉 들어보고 또 빠뜨린 뉴스들 중요한 것들 체크해보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는 뭐 하세요? 강 연구원님께서는? 주로 아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있고요. 뭐 주말에도 아이가... 가끔씩 연락 오시는 고객분들이 있어서 좀 응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랑 주로 시간 보내시는 거예요? 네. 아이가 많이 힘들겠습니다. 그동안에 목금 아예 아빠를 못 보니까 아, 목요일 금요일 이것 때문에? 네. 아, 목요일 금요일 제일 좋아하죠 아이가.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예. 자, 오늘 중국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네. 뉴스 있었고 시장은 어땠습니까? 어제 미국 증시 급락하면서 끝났는데 연휴가 끝났어요 중국은. 근데 중국 본토는 오늘 까지도 휴장이었고요. 홍콩 증시만 열렸는데 홍콩 증시 오늘 3.24% 상승한 24,57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홍콩 항셍지수가 지난 월요일날 오전장은 열었었는데 예. 그 당시에 1.7% 상승해서 끝났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이번 예. 주 월요일과 오늘장 두 이틀 동안 약 4.99% 상승한 건데 글로벌 증시에서 작년에 가장 힘들었던 게 홍콩 증시였다면 예. 올해에는 홍콩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를 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 오래간만에 개장했는데요. 뭐 비아디라든가 샤오펑이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 뭐 작년 대비해서 인도량 급증하면서 전기차 네. 업종도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미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같이 올랐고 네. 그리고 중국의 홍콩 항셍지수에는 부동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이 하이일드 스프레드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와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이제 네, 대출할 때 받는 예. 맞아요. 그 스프레드가 좀 점점 낮아지면서 좀 부동산 업종들도 오늘 같이 큰 폭으로 오르는 하루였습니다. 왜 그게 낮아지죠? 헝다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 그리고 뭐 JP 모건이라든가 뭐 외국계 IB에서 적극적으로 지금은 뭐 중국 디벨로퍼들의 채권들을 살 때다. 20%씩 금리를 주고 있다. 라고 예. 좀 저가 매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파산을 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하이일드 스프레드 점점 낮아지고 있고 뭐 동시에 주식 시장에서도 부동산 디벨로퍼들도 오늘 한 2~3%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네.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홍콩 그 본토 증시가 쉬고 있어서 중국 본토 자금, 강구통 자금이 홍콩에 전혀 유입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외국인 투자자들과 그리고 홍콩 로컬 투자자들의 자금들만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특이한 거는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뭐 카지노 업종들도 동시에 강세 보였었고 소비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개별 종목으로는 비아디가 7%, 알리바바가 5.6%, 길리차가 3.6%, 텐센트가 1.5% 상승을 했고요. 소비주 관련된 걸로는 화룬맥주가 5.2%, 예. 그리고 샌즈차이나와 갤럭시 엔터가 각각 4%와 3% 상승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 전반적으로 퍼지고 전반적으로 있다. 다 올랐네요. 맞습니다. 뭐 업종 특별하게 가리지 않고. 뭐 하락했던 거는 뭐 3S바이오. 와 같은 좀 바이오 업종들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이 뭐 상승을 하는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는 동안 미국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많이 큰 폭으로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뭐 밸류에이션 상의 미국 기업들 대비해서 우위에 네. 있다라는 판단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나 이런 거는 요즘은 안 나와요 중국에? 경제 지표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지난달까지 나온 지표로는 소폭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12%대 후반에서 12.8에서 12.3으로 이게 계속해서 오르다가 처음으로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홍콩 항생지수가 서비스 업종들이 많거든요. 네. 이 서비스 업종들이 많은 홍콩 항생지수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인플레 지표가 꺾이는 그런 구간에서 특히나 강세를 보이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홍콩 증시의 강세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미국의 중국의 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은 특이하게도 2월 달에는 각각의 지표 발표가 조금 없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3월 달에 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 앞두고 2월 달에 집중적으로 각각의 뭐 지방 정부 자치 단체라든가 아니면 부처별로 앞으로 향후 계획 그리고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많이 브리핑을 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시기에는 특히나 2월 달에는 중국 개별 종목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기간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중국 뭐 지방 정부 혹은 중앙 정부의 뭐 전략 혹은 향후 계획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데 올해 시진핑 3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달에는 베이징을 제외한 각 지방 정부에서 네. 올해 계획에 대해서 조금 짰는데 2022년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조금 경기를 살리는 좀 투자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은 소비 국가로도 알려져 있지만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정 투자를 확연히 많이 늘린다라는 게 공통적인 목표였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돈을 풀고 있고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많이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올해 좀 특히나 뭐 많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홍콩 증시 특히나 서비스 업종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있는 홍콩 증시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로 보고 있고요. 빅테크들이 다 홍콩에 있어요?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은 홍콩에 상장이 되어 지수로는 있습니다. 지수로는 그럼 뭐 항생지수인가요? 항생지수가 있고요. 항생테크지수가 예. 또 따로 항생테크지수를 있습니다. 보면 되나요? 네, 오늘 항생테크지수는 약 3.2%가량 올랐고 항생테크지수는 3.8%가량 올랐거든요. 어이구.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 한 해 동안에는 항생지수가 15% 조정을 받았고 항생테크가 30%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다 뭐 텐센트의 경우만 해도 고점비 40% 이상 조정을 받았었고 알리바바는 연초 이후 49%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싸고 좀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것들이 좀 시장 전반적으로 최근 홍콩 빅테크 기업들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유동성이라는 건 이제는 네. 거의 그냥 같은 바다라서 네. 미국에서 돈 풀면 그 돈이 우리나라로 또 오고 중국으로도 가고 네. 또 중국이 돈을 감으면 또 그게 또 뭐 같이 영향을 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되게 특이한 거는 중국은 작년에 연초부터 9월까지 미리 긴축을 했다. 그리고 예. 10월부터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고요. 대한민국도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도 지금 금리 인상 이제 앞두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다 하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중국은 금리 인하를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하면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과거 20년 동안 봤을 때 2월 달이 증시가 상승하는 확률이 가장 높았더라고요. 한 77%의 확률로 과거 20년 동안에 2월 달 증시가 플러스였었고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게 11월 달이었습니다. 그게 약 68% 확률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달에는 실적 발표도 없고 그리고 경기 지표가 발표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양회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전략 혹은 향후 계획 투자 계획들을 밝히면서 네. 2월 달에는 특히나 중국 정부가 좋았던 기간이 많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뉴스가 없으면 중국 증시는 좋군요. 뭐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자체에서는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2월 달은 뭐 다른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 투자하려는 분들은 미국 성장주들 먹방을 네. 중심으로 실적 잘 나오는 거 잡으면 되는데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되면 네.
많이 내리기도 했고 지금부터 유동성도 푼다고 하니 네. 중국 성장주들을 대안으로 3월 뭐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불안하기도 하지만 아, 저도 중국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텐센트의 경험만 봐도 이미 4개분기 누적 그리고 트레일링 PER 기준으로 봐도 예. 지금 한 23배 수준밖에 안 돼요. 뭐 평소에는 30배 전후로 해서 밸류를 받았던 거가 지금 20배 초중반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싸다. 그런데 지금 홍콩 시장 자체적으로도 네. 지금 물이 들어오는 구간이다 보니 조금 더 홍콩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좀 던질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 들어온다는 건 무슨 물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수급적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미국은 그리고 전 세계가 금리 인상, 뭐 양적 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홍콩은 그리고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동성의 그, 네. 차이. 예. 그리고 그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빅테크 기업들인데 이게 홍콩 증시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그럼 홍콩 증시들을 좀 보죠. 네. 홍콩 증시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냥 항생테크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좀 종목을 골라잡는 ETF들도 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많은 고객분들도 공감을 하세요. 네.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본토 주식에 대해서 특히나 망설이시는 게 공기업들도 많은데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 못 믿겠다. 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ETF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 개별 종목이라면은 저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회계 장부가 투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또 합니다. 물론 아주 커다란 기업들도 회계 장부에 부정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네. 그것이 너무나도 리스키하게 느껴진다, 두렵다라고 한다면 ETF, 지수 ETF로 접근하는 방법 혹은 섹터별 ETF로 접근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을 한다면 중국 본토보다는 홍콩 그리고 뭐 홍콩 투자가 훨씬 더 좀 나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잠시 좀 쉬십니까? 강구현 선임께서는? 원래 처음 3% 시작할 때 작년 말까지라고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보통 그렇게 섭외해서 계속 네. 하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제 다음에 해주실 분들을 이미 뽑았다고 저도 드러났고요. 네. 저도 안타깝게도 9월 초에 시작했는데 증시가 8월 말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계속 네, 계속 약세장에서만 제가 여러분들을 뵈서 좀 가슴이 아픈데 향후 조금 그래도 전략부강의 네. 모습으로 시장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9월부터 한 이제 6개월, 5개월, 5, 6개월 됐네요. 딱 5개월 했습니다. 5개월 정도. 네. 예. 아, 주식 투자 옆에서 많이 지켜보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네. 뭐 어떻게 뭐 주식 투자란 무엇입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지금 현상은 포모 현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포모, 네. FOMO. 네. 그러니까 남들은 벼락 부자가 되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예.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더욱 투자를 격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시장이 급락 이후 급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부자들이 많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예.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곳은 있는데 예. 아마 3%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새로 진입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의 장세가 처음 는 약세장일 수 있는데 주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아있는 파도와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금 적금 금리로는 뭐 자산 증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는 더 조금 더 리스크를 감내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겠다 하고 주식 투자를 대부분 하시지만 주식이나 개별 종목은 정말 살아있는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대로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식을 잘 한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포지션을 벌리다가는 좀 표현을 하자면 너무나도 바다 깊은 곳에서 서핑을 하다가는 갑작스럽게 좀 사망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것 혹은 파도 혹은 서핑 이런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잘만 한다면 그리고 숙련이 된다면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면 네. 굉장히 재미있는 삶의 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리스크가 있죠.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매크로 경제 상황도 보셔야 되고 네. 또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네. 뭐 다 하면 좋지만 네. 뭘 더 하는 게 필요합니까? 워렌 버핏은 나는 매크로 안 본다. 네, 맞아요. 기업만 본다. 네. 근데 또 기업은 안 보시고 매크로만 보고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거에 대해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매크로를 정말 열심히 기가 막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치고는 큰 돈을 버신 분을 많이 못 봤어요. 아, 매크로는? 네. 그리고 저도 투자에 있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개별 종목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우리가 매크로를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거는 현금 비중을 언제 확대를 할 거고 언제 현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냐를 예.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뭐 바로미터가 되는 게 이 매크로 거시경제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주식을 고르느냐는 네.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스테이크 어떤 고기를 고르느냐이고요. 그리고 매크로 환경은 소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스테이크에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 소스도 중요하지만 어떤 고기를 네. 어떻게 굽느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종목이 제일 중요하다. 다만 워낙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은 언제나 찾아오기 때문에 이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늘 꾸준히 공부를 하되 그거는 투자에 있어서 현금 비중을 얼마나 유연하게 뭐 작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종목 공부로만 고르되 네. 매크로가 나쁠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네. 좋은 종목이라도 네. 종목을 갈아탈 건 아니고 그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을 읽어보면 과거에 그 워렌 버핏 주주총회 오마하에서 열리는 주주총회 때 어떤 네. 기자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몇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워렌 버핏이 아니 1등으로 최고 좋은 종목을 놔두고 왜 2등, 3등 종목에 투자를 하냐? 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나처럼 돈 좀 많으면 분산 투자하는 거지. 맞아요. 당신 가진 돈 가지고는 그냥 네. 몰빵이다. 네. 다만 이게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몇몇 개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증권, 이 주식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도 한 국가의 관심 종목이 한 20개 이내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3, 4 종목, 네. 그리고 미국과 홍콩에 투자하는 것도 국가별로 한 3, 4 종목 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투자하다 보면 7, 8 종목이 됩니다. 뭐 좀 더 사다 보면? 네. 예. 그런데 저는 투자를 하는데 이걸 업으로 삼고 있지만 7, 8 종목도 좀 버거워요. 다 분석하기가 네. 예. 실제로 백화점식으로 수십 종목 깔아놓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연 뉴스를 트래킹을 하는지 실적 확인을 하는지 예. 매출이나 순이익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보고서를 확인하고 예. 그리고 이 회사의 비전을 체크하고 그리고 PQC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한 번 더 예상해보고 PQC가 뭐예요? 뭐 가격 그리고 판매량 그리고 비용 이거인데 뭐 법인세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거 계산은 차치하더라도 네, 네. 매출이 P 곱하기 Q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겠구나라고 본인 스스로가 예측을 하는 습관을 한번 들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제가 분석한 게 맞아 들어갈 때 이 시장이 또 화답을 해주거든요. 예, 예. 그 순간이 또 가장 짜릿한 순간이다 보니까 지금 3% 애청자분들도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뭐 단순하게 투자 보고서를 읽는 게 아니라 예. 매출이나 순이익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습관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한번 추정해보자. 네. 그만큼 공부를 좀 종목 공부를 하자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강구현 매니저님께서 그 관심 두고 있는 네. 꼭 사라 말라가 아니라 네. 어떤 후보 안에서 네. 이 안에서 나는 스터디하고 픽업한다고 하는 거면 몇 가지 좀 그냥 쭉 알려주시죠. 뭐 비슷해요? 미국은 뭐 혹은 중국은 뭐 예상하는 다른 사람들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뭐 빅테크 기업들 많이 하긴 하지만 저는 고 PER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손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고 PER 업종들로 크게 돈을 벌고 크게 돈을 잃는 케이스를 너무나도 많이 지켜봐 왔고 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아모레퍼시픽이 2016년 17년에 뭐 8배 가고 뭐 매출 성장이 좀 꺾이고 그리고 거기서 사드도 두드려 맞고 네. 하면서 순식간에 3분의 1 토막에 갔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 엔비디아가 당연히 연평균 45% 성장하겠지 했다가 분기 매출 마이너스 1% 역성장하고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네. 이런 큰 변동성은 고 PER 업종들 혹은 성장이 담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그 누구 어떤 종목들보다도 매출이나 순이익에 대해서 추정을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게 자신이 없다면 예. 그런 고 PER 업종들에는 좀 포지션을 많이 태우는 걸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것들도 뭐 지루한 종목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주식은 구글, 구글? 텐센트, 예. 그리고 뭐 S&P 500 들고 있으면 굳이 증권에서 찾아올 필요 없다. 구글, 텐센트, S&P 500, ETF. 네. 그 정도면은 그냥 본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신다면은 굳이 증권에 찾아올 필요 없다. 진짜 이 얘기를 일주일 전에 들을 걸 구글 실적 발표한 다음에 들으니까 아깝네요. 구글은 왜요? 네. 그러니까 S&P 500에 구글도 당연히 들어 있을 텐데 네. 구글 텐센트만 밖으로 빼서 특별하게 더 양육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 뭐 AI라든지 네.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 소비 트렌드라든지 이 부분에서 뭐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독점적인 기업을 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회사는 제가 좋아하는 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 텐센트의 경우에는 뭐 중국 정부의 규제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구글 알파벳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뭐 구글세라고 하면서 네, 네. 뭐 2018년 6월에도 그랬던 게 구글이 1분기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쇼크는 아니었어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정도였는데 충당금, 이 벌금을 내기 위해서 충당금을 따로 떼놓는 과정에서 순이익 쇼크가 났었거든요. 그런 구간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받고는 있지만 저는 이 규제가 영원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냈을 때 과거에는 90년대 중반엔 넷스케이프 많이 썼잖아요. 이 넷스케이프의 점유율을 훨씬 더 뛰어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시작했을 때 넷스케이프에서 소송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는 독점이에요. 네. 이게 IT 버블이 있었던 2000년대 당시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인터넷 기업 대비해서 덜 버블스러웠어요. 근데 다만 버블이 터지는 과정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법원이 판결을 해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뭐 끼워넣기 해서 팔았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독점이 네. 된 거다라는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20년 동안 10배 훨씬 넘게 상승을 했고 물론 그 과정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많은 혁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점적인 지위가 뭐 외부적인 혹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흔들리는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과 텐센트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두 개 기업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뭐 텐센트는 게임 부분에서 그렇고 메타버스 부분에서 그렇고 그리고 중국의 뭐 위챗에서 그렇고 그리고 뭐 구글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검색 엔진 1위가 아닌 국가가 딱 두 개 있거든요. 코리아와 중국.
네. 딱 두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검색 엔진 점유율 90%, 92% 하고 있는데 예. 가장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수익을 손쉽게 낼 수 있는 그리고 AI 부분에서도 뭐 빅데이터에서도 잠재력이 크다고 네. 보시는군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다. 밸류에이션은 왜 안 비쌀까? 구글은 왜 물론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네. 왜 구글에는 거품이 적을 것 같으세요? 지금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규제가 최근에 한 5년, 7년 동안 좀 지속되어 왔었기 계속 때문에 중요한 주제였죠.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못 오른 것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걱정 없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크게 돈을 벌 생각보다는 네. 아주 꾸준하게 시장을 비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수많은 종목을 공부하되 예. 정말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단순하게 구글, 텐센트 혹은 지수 ETF 이외에 내가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향유하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정말 수많은 종목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해두시고 네. 그리고 그 좋은 종목이 어느 하나의 트리거 상승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예.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혹은 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게 조금 버거우신 분들에게는 그냥 뭐 구글, 텐센트, S&P 500, ETF 정도 권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3프로를 9월 8일부터 시작했는데 지수를 체크해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1050포인트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가 3200포인트 수준이었고 네. 뭐 나스닥도 15300포인트였고 상당히 힘든 기간을 보냈었는데 주린이 분들이나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꼭 필독을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오늘 가져왔어요. 네. 예. 안 그래도 질문 하나 드리려고 네, 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 구루인 하워드 막스. 네. 그러니까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 회장이 쓴 건데요. 저희 책은 아니지만 앞에다 잠깐 놓아봐 주세요. 네. 많은 분들 같이 보시게. 예. 요거는 투자 마켓 사이클의 뭐 법 원칙이라는 예. 책입니다. 예. 이거는 뭐 저라든지 투자자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이라든지 공포에 물들건 탐욕에 물들건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좀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책인 것 같아요. 하워드 막스의 예. 네, 이 책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3월 한 달 동안에만 한 두세 번 정도 읽었었고요. 지금도 제 스스로가 탐욕적인가 혹은 네. 공포에 질려 있는가 제 포지션을 좀 되짚어보기 위해서도 여러 번 읽는 책이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은 10번 넘게 읽은 책인데 네. 주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게도 좀 밀독을 많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책이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실은 뭐 이런저런 좋은 이런 질문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글로벌 마켓 뉴스 전해주시느라고 네. 사실은 뭐 잘 못 녹였을 수도 있는데 최근의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즉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 네.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될 거다. 그러면 이제 고금리 내지는 유동성 위축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한 그룹이 있고 조금만 길게 보면 이것도 그냥 한때 이런 것이다. 계속 다시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는 쪽하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좀 매크로는 많이 안 보신다고 했지만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두 개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매일같이 뭐 월스트리트 저널 확인하고 데일리샷 확인하고 매크로 정말 많이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의 연준은 시장 혹은 경기가 위축이 되면 또 립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네. 뭐 영원히 안 좋을 것 같다. 긴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안 좋을 것 같다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긴축, 양적 축소, 대체대조표 축소가 끝난 이후에는 시장이 언제나 뜨거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변동성은 있었지만 시장이 무너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 변동성이 있는 박스권을 유지를 했다입니다. 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고 PR 혹은 성장만 꿈만 먹고 사는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긴 하겠지만 대차대조표 축소가 끝나고 혹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신호가 나와서 어느 정도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변한다라고 한다면 꿈만 먹고 사는 기업들도 다시금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지금 변동성이 큰 흐름 속에서는 고 PR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저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낮은 밸류를 가진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거시경제적 환경으로 혹은 산업적으로 좀 껑충 뛸 만한 그런 트리거가 있는 기업들이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모두가 가지화를 외치는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간다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전 세계 증시 혹은 전 세계 경기는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길게 보면. 특히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지금은 굉장히 양극화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나스닥이든 아멕스든 전 세계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GDP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폭 꺾이고는 있지만 상장사들이 다시 말해서 거대한 기업들이 이런 순이익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주식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상의 부가 상장사들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네. 다만 선별할 필요는 있겠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이 입춘이라는데 봄 기운 조금 좀 더 돌면 모셔서 투자 이야기 집중적으로 좀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시장보다는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훨씬 더 좋아하고요. 네,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S&P 500, 텐센트, 구글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정도는 좀 배워보고 싶다. 없어요? 국내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4월, 5월이 좀 저점 구간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등 해가지고 좀 굉장히 다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는 있지만 선행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지난 11월 바닥은 깰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순전히 100%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도 국내와 미국 나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이크론 투자하느니 저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단순하게 DRAM 가격의 반등 그리고 탄력도로 따진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다만 좀 안정성을 추구하신다면 삼성전자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엔터 주식들이거든요. 엔터테인먼트? 네. 근데 그거는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와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또 나오시는 횟수는 좀 줄어들더라도 갖고 오시는 보따리는 그대로 그득하게 알겠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증시 하락 기간에 만나 뵈어서 조금 가슴은 무겁지만 앞으로 3% 시청자분들 건승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 하나의 시청자로서 좀 3%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승훈 선임이 지난달에 이제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저한테 오늘 메시지가 왔어요. 꼭 본인의 인사말도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두 투자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식시장 앞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을 수 있으니 다 같이 힘내봅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거든요. 좀 힘든 시기는 이제 많이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좀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도곡 WM 도곡이 저기 저 대치동이랑 붙어있는 그 도곡이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 가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